마감을 앞두고 있는 현재 상황 마음이 씁쓸합니다. 씁쓸하고 허탈하고 그렇네요. 배임 횡령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오늘은 이런 악재에 나온 종목군들이 에코프로 그룹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많습니다. 그리고 근래 들어서는 은행에서 뭐 고객 돈 빼돌렸다 이런 뉴스도 너무 많고 그리고 또 내부 정보 이용해서 수익 챙겼다 뭐 코인 시장 뭐 정치인들 할 것 없이 요즘 다소 좀 눈살을 찌푸리는 이런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어찌 보면 시장에 그리고 또 세상의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층에서 이렇게 정보를 이용해서 자꾸 우리 시장의 질을 떨어뜨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그래서 흥기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기업들 내용 성실하게 분석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오늘장에서는 기운이 빠지실 테지만 그래도 힘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 1분밖에 안 남았고요. 지수 보겠습니다. 양쪽 지수 마이너스권 기록합니다. 0.5% 안팎의 하락권에서 마무리 앞두고 있습니다. 역시 시장의 분위기 바뀌게 된 거는 에코프로 그룹 쪽에서 나오는 배임 횡령과 관련된 이 내용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현재 코스피 다시금 2500선 이탈이 되네요. 0.05%, 0.3% 정도입니다. 0.3% 마이너스권. 2489.34포인트 선 기록합니다. 3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이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결국에는 전강 후 약입니다. 오전장의 모습은 어디 갔나요? 지금 0.67% 하락하면서 824포인트 60일 이동평균선 이탈되고 확실히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의 이 시가총액 사이즈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2시 구간대 이후 코스닥 지수도 깊게 빠지는데 다만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에코프로 그룹 쪽은 장 마치고 나서 수급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노이즈가 나오고 나서 개인 쪽에서 매물 출회되고요. 외국인 기관 쪽에서 샀다라는 점도 특징적으로 보이는데 장 마치고 나서 수급은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보겠습니다. 어둡습니다. 코스피 톱10 내에서 오르는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네이버 정도밖에 없고요. 특히 2차전지 쪽에 이 배임 횡령은 에코프로 그룹이죠. 5월 11일 목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오늘장은 오전까지만 해도 괜찮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좀 꺾여가지고요. 우리 내부적인 이런 이슈에 좀 영향을 받은 건지 간밤에 미국의 CPI 발표되고 나스닥 강했다라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는데 말이죠. 일본 증시 보겠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 오늘 종가 점검합니다. 일본 증시는 미국 증시가 일단 3대 지수 혼조 양상이었는데요. 일본 증시 방향을 못 잡네요. 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전거래일 종가와 거의 유사한 수준 0.02%만 오르면서 29,126.72엔대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변동폭 크지 않은 상황 속에서 29,000엔 선 위에서 계속 자리를 잡았고요. 장중에 마이너스권에 머무는 시간이 좀 더 길었는데 그래도 종가상으로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거래 마쳤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중국도 보합권 정도네요. 오늘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한중일 가운데서 그럼 좀 많이 밀렸습니다. 상해종합지수는 0.14% 하락입니다. 보합권 등락 과정 이어지고 있고요. 위아래로 0.4% 정도씩만 열어둡니다. 현재 상해종합 0.14% 하락 3,314.66포인트 기록합니다. 그리고 심천 쪽은 오릅니다. 0.2% 오름세 나타내서요. 중국도 일본도 조용했는데 우리 증시만 이래저래 좀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러면 환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전과 오후의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크게 밀려 내려가면서 출발을 했었죠. 미국에서 CPI 발표되고 이 달러 약세 움직임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이 크게 밀리며 1310원권 오랜만에 가나 했는데 장중에 분위기 바뀌면서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거의 고점 부근에서 마감인데요. 오늘 종가 보시면은 이런 50전 결국에는 오름세에 나타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전거래일보다 약간 좀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326원 30전에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름세 3거래일째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긴장했던 CPI를 긍정적으로 확인하고 나서 맞이했던 우리 시장. 장 초반만 해도 좋았는데 장 막판에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오래가지 못했고요. 장 후반에 가파르게 내려오면서 가슴이 철렁거리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이 됐는데요. 목요일장의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자, 코스피 보시면요. 이틀 연속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0.22% 내렸고요. 포인트로 5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2,491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모 보시면 장 초반만 해도 좋았습니다. 2513포인트까지 고점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아, 그 뒤로 상승폭을 다소 줄이고 횡보하면서 지켜주나 싶었는데 오전에 2시 구간부터 외국인의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가파르게 떨어졌죠. 저점 대비 낙폭을 막판에 조금 줄여주면서 장을 마치기도 했는데 결국 2490선 정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반대로 기관에서 매수가 좀 뚜렷했습니다만 장 후반에 외국인의 매도가 좀 쏟아지면서 지수가 휘청이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기관에서는 833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줬고요.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외국인은 매수 우위 나오네요. 23억 원 그렇지만 매수 우위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 팔았고요. 833억 원 매도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과 하락 업종 수가 뭐 크게 차이나진 않았습니다. 먼저 등락률 상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가장 크게 상승한 업종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기계 쪽이었죠. 1.05%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장 방산주의 활약과 함께 CS윈드 같은 신재생 쪽에 폭발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업종 지수 강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강했던 게 바로 건설 쪽으로 볼 수가 있겠죠. 1.04% 이쪽 오름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바닥권에서 올라올 것이라는 기대감, 증권가의 긍정적인 분석도 요즘에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기대감과 함께 건설주들의 주가 올라오면서 업종지수도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금융과 운수창고가 0.7% 오름세, 통신이 0.4%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내려갔던 업종부터 보시면요. 의료 정밀이 단독 서두 자리에 서 있죠. 낙폭이 제법 나왔습니다. 2.74%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음식료품과 전기전자가 나란히 0.8%대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조 0.43% 내림세, 유통이 0.37% 내리면서 오늘장을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결례를 보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시총 상위에서 대체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건 자동차 쪽이었습니다. 앞서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현대차와 기아, 오늘장에서도 보시면 나란히 52주 신고가 경신을 해줬고요. 다만 현대차가 요즘에 너무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종가상으로는 다소 약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아도 결론적으로는 큰 폭의 변화는 없었죠. 종가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0.95% 내리면서 20만 8천 원에 오늘장 마쳤고요. 기아는 강부합권에서 9만 1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현대모비스까지 확인을 해보시죠. 현대모비스가 조금 더 뚜렷한 강세 나왔죠. 1.5% 오름세로 정확히 23만 원에 오늘 종가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크진 않았지만 장중 상승권의 움직임을 그래도 보여줬던 바이오 투톱을 좀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먼저 보시면 이쪽은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0.38% 상승, 소폭이지만 상승 마감이 되면서 오늘 종가는 78만 3천 원이었고 아래쪽에 셀트리온 보실까요? 이쪽은 상승권의 움직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약보합권 수준에서 거래 마치면서 16만 8,600원에 오늘장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거는요.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 뭐 강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거래소 시총 상위의 2차전지 대표주들 장 초반만 해도 전부 다 상승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장 막판에는 반대로 전부 다 하락권으로 바뀌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부터 보시면 결국 2.3% 내렸습니다. LG화학까지도 마찬가지로 2% 내림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0.3%, 이쪽은 그나마 낙폭이 좀 적은 수준이었죠. 삼성 SDI 종가는 67만 원이었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포스코 홀딩스와 퓨처엠도 확인해 보시죠. 포스코 홀딩스도 0.9%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고 포스코 퓨처엠도 1.47%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투톱까지도 오늘은 약세로 마치게 됐는데요. 나란히 사흘 연속 하락 마감됐습니다. 삼성전자 보시면요. 삼성전자 0.6% 밀리면서 64,200원에 마쳤고요. SK하이닉스도 0.6% 내림세로 86,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최근에 잠시 숨을 고르던 전기차,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주들 다시 또 솟구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특히 오늘장에서 좀 부각이 된 종목들 보시죠. SJM홀딩스와 SJM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신기술이라고 알려진 JL튜브, 이 관련주로 급부상하고 있죠. 강세가 지속이 되는데요. SJM
본주의 경우는 2.96% 하락으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하지만 SJM 홀딩스는 여전히 강세 15%대 올리면서 4,800원에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평화산업과 평화홀딩스 보실 텐데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 전기차 업체들 차량 경량화에 상당히 좀 몰두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 차량 부품의 경량화 재질 개발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주면서 급등 마감이 됐습니다. 평화산업은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평화홀딩스도 23% 급등이었죠. 자, 그리고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다시 좀 올라섭니다. 먼저 금양부터 보시면 몽골의 광산 개발 회사에 대해서 인수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 금양은 오늘장 18%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밖에 기존에 강세 보였던 사마 알미늄과 코스모 신소재, 크리스탈 신소재, 그리고 윤성 FNC. 이렇게 기존의 2차 전지주들 급등의 주역들이 다시금 솟구치는 모습들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이 밖에도 결은 좀 다릅니다만 요새 강했던 자동차 부품주들의 강세 또 지속이 됐습니다. 서현 2화 13% 올랐죠. 네오오토가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 또 급등하면서 20% 가까이 솟구치며 9,900원대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디젠스도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 때 상승을 보여줬죠. 1,41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 중 하나만 더 보실 텐데요. 방사주들 보겠습니다. 호재성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죠. 유럽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루마니아와 방산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 방산 관련주들의 분위기 모처럼 좋았습니다. 퍼스텍부터 오늘 급등세를 보였는데 윗골이 좀 달았습니다. 그래도 종가상으로 4.7% 올렸고요. 이 밖에 한국항공우주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IG 넥스원부터 하늘단조 같은 종목 적게는 2.2% 후반대에서 4%가량 뚜렷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나흘 연속으로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0.6%, 63%가 내렸고요. 포인트로 5포인트 빠졌죠. 오늘장 종가 824.54포인트에 오늘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분봉 통해서 장주 움직임 보시면 이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 840까지 정확히 터치를 했다가 상승폭 다시 줄이면서 횡보세를 쭉 보여줬고요. 역시나 2시 구간 지나면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장중 저점은 821포인트가 나왔고 낙폭을 소폭 만회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처럼 2시 구간 지나면서 외국인이 잠시 좀 흔들려 버리니까요. 매수 우위를 보이던 개인들이 대량으로 좀 팔아치웠습니다. 자, 그래서 마감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개인이 645건 매도 우위 나타났고요. 외국인 매도 우위 보였는데 매도세 장 후반 들어서 오히려 좀 줄였습니다. 569억 원 정도 매도 우위로 어쨌든 순매도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 기관 쪽에서는 사들였죠. 13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죠. 코스닥 시총 상위의 2차 전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좋다 말았죠. 장 후반 들어서 전 회장의 법정 구속 소식 부각되면서 이쪽에서 낙폭 꽤 크게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오늘장 초반 고점과 저점 사이의 변동폭이 뭐 10%가량 나왔고 에코프로는 10%가 더 넘게 나왔습니다. 결국 종가상으로 뚜렷하게 약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에코프로 BM은 4% 넘게 떨어지면서 22만 2천 원, 그리고 에코프로가 6.78% 뚜렷하게 내렸습니다. 55만 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LMF도 뭐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시면 오늘장 종가 4% 내리면서 23만 3,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뭐 나름대로 선방해 줬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들 그리고 HLB까지 큰 폭의 변화는 없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히려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제약이 1% 내렸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HLB 낙폭이 장 막판에 조금 더 나왔네요. 1.52% 내림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 아래쪽에 조금만 내려가 보시죠. 보시면 알테오젠과 케오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소폭 상승으로 강보합권의 거래 마쳤고 케오젠이 사흘 만에 뚜렷한 상승으로 돌려놨습니다. 이쪽은 1.97% 2% 가까이 올리면서 오늘장 마감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요새 가뿐하게 날아갔던 엔터주들 상대적으로 더 강했던 JYP 엔터 쪽에서 약간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1% 조금 못 미치게 하락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SM의 경우에는 오히려 분명한 상승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2%가량 오르면서 107,800원 오늘장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로봇주들의 움직임 좋았는데요. 잠시 뒤 특징주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첫 번째로 동물 백신 관련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북 청주시의 한우 농장 두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국내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것이 2019년 1월 이후에 무려 4년 만에 이런 소식이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소식에 동물 백신 관련된 종목들 무더기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도 두각을 드러낸 것이 바로 이 대성 미생물이죠. 상한가로 직행했고 그대로 거래 마쳤습니다. 12,790원에 오늘장 거래를 마쳤고요. 이 밖에 체시스 같은 종목 20% 급등세, 그리고 제일바이오와 우정바이오도 두 자릿수 대 상승률 보여주면서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죠. 그리고 이 밖에 이글백 같은 종목도 강세를 보였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렸고요. 우진BNG도 마찬가지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올해 초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주인공들입니다. 로봇과 AI 관련된 종목들 오랜만에 함께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자, 먼저 로봇부터 보실 텐데요. 국내 로봇 기업 중에 기대감을 끌어모으고 있는 이 두산 로보틱스가 있는데요. 이 두산 로보틱스가 내달이죠. 6월 중에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런 수혜 기대감으로 로봇주들 일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현대 무벡스가 거의 8% 가까이 뚜렷하게 올리면서 4,900원대 거래를 마쳤고요. SBB 테크도 마찬가지로 7%대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이 밖에 뉴로메카 6.61% 상승이고 러셀도 3.7% 올리면서 3,8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로 넘어가 보시죠. 자, 구글이 인공지능 챗봇 이 바드를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180개국에 전면 오픈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함께 AI 관련주들 오랜만에 일제히 좀 강세가 나왔는데요. 다만 윗꼬리를 제법 다는 모습 전체적으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유엔젤 같은 종목 오늘 장중 강했습니다만 종가는 2.47% 오르면서 4,145원에 마쳤고요. 음봉 기록됩니다. 비트나인 같은 종목도 장중에 10% 넘게 급등세를 보여주다가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했죠. 종가상으로는 1.65% 상승 마감 됐고요. 이 밖에 딥노이드와 솔트룩스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부터 데이터 솔루션 같은 종목이 장중 강세 보였지만 마찬가지로 대부분 윗골이 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만 더 보시면 이 MS의 핵융합 에너지 관련된 소식들 전해졌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AI에 이어서 이번에는 핵융합 에너지까지 손을 댔다. 이 핵융합 기업과 상용화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가 AI나 양자 컴퓨팅에 필요한 정말 막대한 양의 전기, 전력을 거의 무제한 제공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MS의 AI 관련된 적극적인 행보가 또다시 부각이 됐고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가파르게 나왔죠. 특히 비츠로테크 같은 종목, 핵융합 에너지 관련 수주 이력이 부각되면서 급등했습니다. 22% 급등하면서 9,000원대 위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모비스 같은 종목은 상한가까지 갔네요. 2,86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일진파워 7%대 강세, 다원시스 같은 종목도 관련주로 엮이면서 4% 오르면서 14,0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